우리 정치권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습니다. 야당 인사들이요, 유튜브에서 한동훈 대표의 외모를 비하했고 그 논란이 커지자 결국 공개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동훈 대표 키 180 맞습니까? 그날도 키높이 구두 같은 것을 신었던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요란한 구두였습니다. 외계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얼굴의 생김이나 표정이 이렇게 좀 편안하고 자연스럽지 않고 거부감이 느껴질 정도의 좀 징그러운 것 같아요. 한마디 느낌은 사람이 좀 얇더만요. 저하고 한 대표님하고 키가 같다고 하더라고요. 키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자꾸 180이라 그러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던 겁니다. 제 생각에는 180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뭘. 제1야당의 정책위 의장이라는 분과 제3정당의 당대표라는 분이 집권당 대표를 공격할 게 없어가지고 외모를 품평하고 나서느냐, 역풍을 맞았습니다. 진성준 의장의 SNS에 아주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라는 댓글들이 지금 수없이 달리고 있답니다. 거울은 보고 삽시다. 국회의원식이나 된 사람이 외모 비하라니 누가 누굴 평가하느냐. 나 뼛속까지 민주당 사람인데 당신 때문에 당 떠나겠습니다. 이런 말까지 지금 진성준 의원의 SNS에 댓글로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동훈 대표에게 유감을 표하긴 했습니다만 호준석 대변인님, 네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인신공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진성준 의장님이 기왕에 사과할 거면 좀 정확하게 제대로 사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사과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뭐 느꼈다면 뭐 이렇게 가정해서 조건을 달아서 사과하는 것 자체가 저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저는 그 의문이고요. 예. 저는 이제 저런 행동들의 그 마음의 밑바닥 근저에는 86 운동권 세대들의 오만과 갑질과 꼰대 의식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젊은 시절에 세상을 바꾸었다. 그리고 자기 아래 세대들은 여전히 애다라고 그렇게 보는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을 누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밑에 세대들도 이제 50대가 됐는데 아직도 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상대 진영이니까 더욱더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런 그 86 운동권 세대들의 저런 그 꼰대 의식, 갑질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를 쥐락펴락 그동안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후배 세대들이 지금 더더군다나 자라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들은 위대한 세대들이고 역량이 탁월한 세대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자리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놓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자신들만이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만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전체에 큰 피해를 남기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시각, 그런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예. 구재령 변호사님, 진성준 의원은요, 인격 모독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지금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 외계인 보는 것 같다, 징그럽다, 이런 표현들 인격 모독 아닙니까? 어때요? 인격 모독으로 봐야죠. 그리고 그런 생각 없이 툭 튀어나온 말일수록 그 사람의 본성 아닌가요? 진짜 국회의원 두 사람을 불러놓고서 묻는 게 키가 몇이냐라는 걸 묻는 김어준 씨의 질문 수준도 참담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렇게 진지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 저 상황도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낯설고 참담합니다. 저게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되는 게 한동훈 대표가 등장했을 때 70년대생 새로운 세대 새로운 정치인의 이미지를 국민의힘도 갖게 됐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고 네. 민주당 쪽에서 좀 있었던 그런 팬덤이 국민의힘 쪽에서도 처음으로 등장했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젊은 이미지, 참신한 이미지, 팬덤이 있는 이미지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두렵고 부담스럽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느끼게 됐거든요. 그 이미지를 외형적인 부분부터 깎아내리고 싶어하는 것도 녹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게 굉장히 좀 그 사람의 생각은 말이고 그 사람의 품격이고 인성인데 저걸 저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는가. 그리고 저것이 우리나라 헌법상에서도 뭐 인종이나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피부색,
인종 이런 게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국가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신체적으로 뭐 키, 뭐 외모 이런 거에 더 집중되는 면이 있어요. 제가 외국인한테 들은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우리나라에 왔더니 얼굴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 외국에서는 얼굴 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색이나 이런 게 거의 이제 비슷하다 보니까 오히려 외모에 더 집중하고 그거를 비하의 요소로 쓰는 것. 그것이 결국은 인종차별하는 사람이랑 다를 게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하는 행동들이 자신의 수준을 고스란히 드러냈고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반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할 말과 삼가해야 할 말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 이상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상대당 대표의 외모까지 품평하면서 인신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님, 제가 기당의 특정인을 지칭하면서 살모사가 서서 징그럽다라고 하면 어쩌시겠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검도를 넘지 마십시오. 사과하십시오. 강선피 부위원장님. 네. 똑같이 돌려드리면 이렇게 당해보면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 같습니다. 네. 아, 저도 키가 180이 조금 안 되는데 그래서 저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랑 비슷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큰 걸로 네. 아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도 사실 저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불편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걱정되는 점이 전국에 키높이를 신고 계시는 남성분들의 표가 저희 민주당을 떠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또 걱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아무리 현장에서 분위기가 좀 달아올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진성준 의원께서 저런 인신공격성 발언하신 거는 잘못하셨다. 그리고 그나마 빨리 이렇게 사과를 하셔서 다행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어야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진성준 의원은요. 사과라도 했지. 조국 대표는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나 틀린 말 했느냐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당 반응까지 함께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뭐 상세한 논평은 하기 좀 그렇고 한마디 느낌은 사람이 좀 얇더만요. 아니 얄쌉다는 말이 뭐 틀렸습니까? 한동훈 대표의 정치인으로서의 언동이 두껍습니까? 두텁습니까? 그분의 정치인으로서의 언동이 얇더라. 제 생각에는 180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80, 181 정도 되는데 저보단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한 게 무슨 외모 품평입니까? 본인보다 더 얇은 정치인이 어디 있을까? 그동안에 뭐 조만 대장경이라고 해서 자기가 비판했던 일들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다 밝혀져서 유선자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비판받았잖아요. 심지어는 키 얘기. 아, 내가 181인데 자기가 181이라는 게 말이 돼? 얼마나 유치합니까? 부인 교도소에 있을 때 본인은 또 무슨 뭐 운동한다고 막 턱걸이하는 사진 찍어서 그게 또 뭐 사람들이 아, 뭐 저렇게까지 하시나 이런 얘기도 듣지 않았습니까? 뭐 조국 장관은 자기가 굉장히 잘생겼다고 생각해서 신체적으로도 뭐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뭐 나보다 더 잘난 놈 있으면 나와봐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로 얇다. 사람이 좀 얇더만요. 얄습디다. 이 말은 외모를 말한 게 아니라 언행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지금 조국 대표는 항변하고 있습니다. 구자영 변호사님. 당시 맥락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요. 저는 외모 얘기를 순전히 다 해놓고서 나중에 이상하게 또 교묘하게 말장난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의 조만대장경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의 말 가지고 나중에 족쇄가 돼가지고 비판받았던 적이 굉장히 많은데 설화가 또 하나 발생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조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SNS에 자기 사진 참 많이 올리시고 외모에 대해서 자부심 가신 것 같은 행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연세도 드시고 관심도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관심이 한동훈 대표한테 가니까 좀 시기 질투 나는 게 아닌가. 근데 저게 그 커뮤니티에서나 그냥 근거 없이 떠도는 얘기들을 저렇게 하시는 게 너무나도 부적절하다. 어떻게 확인된 얘기도 아무것도 없이 누군가가 그냥 깎아내리기 위해서 올리는 얘기 정도의 수준인데 예. 저 정도의 얘기는 조국 의원에 대해서도 있어요. 뭐 어디를 뭐 어떻게 했다,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뭘 신었다, 뭐 어디를 어떻게 했다 이런 외모에 대한 의혹들 다 있지만 상식 있는 품격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 받지 않잖아요. 의원 수준에서 그렇게 그런
이런 얘기 받아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한데 그것을 쿨하게 인정하지도 않고 저렇게 말을 교묘하게 비트는 거는 과거에 본인이 정말 고고한 선비 같은 행동 다 말로만 해놓고 위선이 드러났던 그 모습하고 또 하나의 비슷한 맥락 아닌가 싶습니다.